안녕하세요. 노랑잠사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하려고요. 사실 이게 받은 지좀 됐는데 이제서야 인증 영상을 남기게 되네요. 이게 뭐냐면 LG 일렉트로닉스 모바일 사운드 아카이브 1995, 2021이라고 적혀 있는 이런 노란색 박스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QR코드 찍혀 있고 아래쪽에는 어떤 음악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예, 곡 목록 나와 있는 이런 노란 박스고요. 이게 뭐냐면 LG에서 공식적으로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LG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또는 그 전에 있던 이제 2G폰까지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됐던 모든 알람음 그리고 벨소리 이거를 기념하는 레코드판을 이벤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선착순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신청을 해서 500명한테 배포를 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고요. 내용물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에 이렇게 보이나요? 요거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재질이 마치 그 무슨 천 재질 같아 보이는 약간 두툼한 그런 케이스가 일단 있고요. 이걸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하얀색 재킷에 레코드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판이에요. 이렇게 더블판이고요. 여기에 일단은 브로마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브로마이드는 이렇게 그동안 LG에서 출시된 모바일 폰들을 이렇게 쭉 인쇄를 해놨고요. 앞면에서는 이렇게 사진이 보이지만 이게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뒷면에는 폰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앞면에는 영상, 뒷면에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벽에 한쪽에 심심하면 이렇게 무슨 영화 브로마이드처럼 붙여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통 이제 그 레코드판 옛날에 사면 안에 그 내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지에는 이렇게 정말 옛날 그 레코드판에 있는 내지를 좀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게 너무 크고 종이는 얇아서 책장 넘기기는 페이지 넘기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지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재킷을 펼치면 각각의 어떤 음악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인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첫 번째 LP를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LP1 1995년부터 2010년까지 LG 일렉트로닉 모바일 사운드 아카이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안에 얇은 비닐로, 그러니까 정전기 방지 비닐이죠, 이게. 예. 여기에 이렇게 레코드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은 이렇게. 그래서 LP2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10년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는 이렇게 화이트판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받아서 보고 이 화이트 판을 보고 놀랐어요. 제가 칼라판을 제가 예전에 그 레코드판 한참 모던 시절에는 칼라판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블랙판이 오로지 블랙판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화이트판을 보니까 어우 좀 느낌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딸아이가 레코드판을 사왔는데 그건 오렌지색 판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도 많이들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판들도 네, 이렇게 요즘에 그 복고 레트로가 열풍이라더니 기업체에서 이런 식의 사업을 접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단전 개념 이런 것들을 레코드판으로 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독특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따로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보통 지금까지 경험했던 레코드판은 음악이 노래들이 들어가 있고 가수의 노래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얘는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그 스마트폰으로 또 아니고 옛날 2G폰으로 듣던 그런 느낌의 때르릉 때르릉 전화벨 소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독특한 그런 느낌으로 레코드판을 오래간만에 이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것도 제가 중간중간에 이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같이 또 삽입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LG 스마트폰을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써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토지폰 시절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또 삼성폰을 많이들 쓰죠. 솔직히 저도 지금 삼성폰 쓰고 있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LG폰 쓰고 계시는데, 어쨌든 적어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두 번 정도 이상은 LG폰을 써봤겠죠. 저도 몇번 써본 기억은 나요. 오래 쓰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강의를 하러 가서도 보면, 제가 이제 가끔 스마트폰 강의를 가끔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다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가서 보면 LG폰 쓰시는 분들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래서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다고 했을 때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흔적을, 이 사업을 했던 흔적을 이런 식으로 독특한 느낌으로 남긴다. 그래서 제목조차도 LG 일렉트리닉 모바일 사운드 아카이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게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500매 한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19번째입니다. 여기 넘버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500매 중에 저는 119번째, 하필이면 119입니다. 119번째 레코드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 이외의 곡들은 이게 전부 다 수록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 이벤트 관련된 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것들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아예 다운로드 못 받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 이외에 여기 없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그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놔서, 혹시라도 예전 LG폰에서 나왔던 뭐 알람 또는 뭐 전화벨소리 이런 것들 중에서 기억에 남으시는 것, 그리고 수정하고 싶으신 것들은 그렇게 음원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뭐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예 그냥, 전화벨 소리로 알람 소리로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제가 LG에서 보내준 더블 레코더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언박싱 영상을 찍었습니다. 가끔가다 소소하나마 이런 이벤트 당첨되는 것도 꽤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